안녕하세요. 문제 해결을 잘 못하고 사사건건 관리자인 나한테 와서 팀장님, 저 이거 이렇게 좀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문제가 큰데 우리가 도저히 못하겠는데요? 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자꾸 뭘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려거나 좀 이렇게 솔루션을 찾아보려는 노력 없이 계속 문제에 대해서 그냥 끙끙거리고 불만만 자꾸 얘기하는 그 부하 직원들이나 동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문제 해결 역량을 길러라, 네가 뭐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도 뭐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이 문제 해결 향상을 위한 어떤 그 시트지를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시트지의 핵심은 다른 거 없고요. 그 자기가 풀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한번 적어보라는 겁니다. 적어보면서 조금 더 여유와 그 다음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여유를 가지고 심도 있게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시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실까요? 제가 시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시트는 상황에 맞게 그 질문을 좀 응용해서 바꿔서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보죠. 문제 해결 향상 능력 시트에서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설명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작성하면 좋습니다. 해서 이렇게 빈칸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활용하시냐 그러면 부하 직원이 찾아와서요. 팀장님,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물어서 나한테 말을 하는 그 부하 직원도 충분히 자기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되고요. 내 앞에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니까 나 또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부하 직원의 그 질문을 받게 되면 나 또한 또 충분한 또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을 땐 한번 이런 시트지를 한번 줘서 한번 각자 한번 적어보라 그러십시오. 지금 이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님께서 부하 직원이 홍길동님께서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한번 스스로 써보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한번 가져가서 이 종이 시트의 질문지에 맞게끔 한번 네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써보되 예를 들어서 작성해 보면 더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밑에 있는 질문지는 이 위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를 설명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팀과 제품 또는 뭐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나쁜 영향을 줄수 있을까? 어떤 나쁜 영향을 줄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참고로 들어가는 내용들은 뭐몇 줄이든 뭐더 크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저는 설명이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워포인트 한 장에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실제로 조금 내용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더 넓게 칸을 확보를 해서 그 고민이 있는 문제가 발생이 된 문제에 처한 그 동료한테 써보라고 해도 됩니다. 또세 번째 질문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이걸 한번 이거 해요, 저거 해요, 이러면 어떨까요? 이렇게 탁탁 막 던지지 말고 밑도 끝도 없이 가장 심플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적어봐라 이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세 가지 질문을 보시면 팀장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팀장님 뭐 신규 고객들 그 확보를 하기 위해서 뭐 A 업체와 지금 협력 중인데 그 A 업체가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설명하는 사람도 충분한 그 심도 있는 여유가 없는 거고요. 문제를 받아서 답변을 해주는 내 입장에서도 또 넉넉하게 또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답변을 해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문제에 처한 사람이 스스로 이 1, 2, 3,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써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처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자유롭게 써볼래? 가능하다 그러면 얘를 적용하면 더 좋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제가 우리 팀과 또는 우리 회사와 제품과 서비스에 어떤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그냥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피해가 크죠? 이렇게 쓰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을지 한번 해봐라라는 거고 마지막 질문은 그렇다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한 너의 아이디어는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너의 아이디어는 뭔지도 한번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뭐, 제가 전화를 해볼게요. 제가 뭐 출장을 가볼게요.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가 생각하는 심플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적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 상황에 대해서 한번 너무 당황하거나 너무 부풀려 보거나 이런 걸 줄이고 냉정하게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시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총네 번째 질문인데요. 네 번째 질문은 앞에서 언급한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 방금 제가 직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네가 생각하는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이 뭔지 적어봐라 했으면 그 간단한 해결 방법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라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내용이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또는 어떤 재료와 소재를 가지고 또는 어떤 전문 기관에 맡기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또는 예산이 더 필요할지 또 기간을 더 늘려야 할지 등등 언급한 심플한 해결 방안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를 최대한 네 생각을 적어봐라. 이게 여기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위에서 언급한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팀장인 나는, 또는 뭐 대표인 나는, 또는 상사인 나는 어떤 것들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기대하는 도움, 원하는 도움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네가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직시를 했고,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한번 적어봤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제시한 이 문제 해결 방안도 이러이러한데, 그럼 마지막으로는 우리 회사나 동료들이 당신한테, 너한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 어떤 자원들을 좀 이렇게 조성해주면 더 나을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피력해 봐라라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문제 해결 향상을 위한 제가 시트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맨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서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당황을 하거나 또는 본인 자체가 문제 해결력이 떨어지거나 뭐 혹은 컨디션이 나쁜 사람들은 아, 이거 제거 아니에요. 못 하겠어요. 큰일 났어요. 또는 이건 뭐제 잘못이 아닙니다. 등등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 상황에 처하는 게 아니라 자꾸 밀어내려고 하거나 자꾸 덮으려고 하는데 그땐 상사인 내가 그래 내가 해줄게 또는 너도 잘못했으니 내 책임이니까 내가 할게 라는 식이 아니라 부하 직원 스스로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직시하고 그리고 그 역량이 어디까지 가는지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당사자가 생각하는 솔루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동료들이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게끔 생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가 쓴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봐. 그리고 내일까지 해결방 가져와. 이렇게 하면 너무 이게 브로드하게 큰 거고요. 이런 시트지를 주시면서 한번 곰곰이 한번 써보라고 하는 것도 문제 해결을 능력을 키워주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조직 상황에 맞게 응용하셔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